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교환해주는 첫날이 됩니다. 1월 16일. 저는 이제 돈 100만 원어치를 신권을 첫날 오늘과 교환을 해왔습니다.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직 이제 시간은 며칠 남아있네, 저기. 16일 날 시작을 해서 20일 날까지 이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밥 교환을 해주는 그 한도 금액은 1인당 270만 원까지는 교환을 해줍니다. 보시는 만 원짜리는 100만 원까지. 5만원도 100만원까지. 5천원짜리는 50만원까지입니다. 1000원짜리는 2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0만원 100장이 요거 이제 1인당 2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계금이 270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까지는 이제 하루 교환해주는 한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지라도 이제 그 신권을 몇장 바꿔다가 며칠 있으면 이제 그 구정이 되겠습니다. 구정. 그래서 손주에게 세뱃돈을 몇푼 줄려니깐 같은 값이면 신권을 이렇게 이제 손주에게 좀 세뱃돈을 주려고 해서 신권을 이제 바꿔 왔습니다. 100만 원치 바꿔 왔습니다. 어제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그 구독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2019년 500원 500주로를 바꾸셨느냐, 네, 교환하셨느냐고. 아니 뭐 은행에서 바꾸지를 않고 롤이나 신권은 작년 2022년 3월 2일자로 전면 금지가 됐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못 바꿨습니다. 바꿔주질 않으니까 사용제로 이제 바꿔주는데 지폐나 동전이나 이제 사용제를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라고 무슨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춘천은행에서 바꿔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갇혀 있는데 한달 전에도 가서 뭐이 신권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고 주화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2019년 500주로를 좀 혹시라도 들려서 변동이 있느냐 할때 변동이 없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 사용제를 교환해 준다 그래서 한달 전에도 들렸는데 웬 얘기냐 그냥 아이 그렇다고는 자꾸 그래.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 됐죠. 그래서 뭐 작년 22년 3월 2일자로 이제 신권이고 동전이고 이제 사용제를 전면 이렇게 교환을 해 준. 주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봤고 헛말이 됩니다. 헛말 거짓말이 된 거죠. 거기서 갔던 길에 100만 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 바꿀 수 교환해 준그 한도 금액이 이제 27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짜리는 혹시라도 해서 그 일련 번호 몇 개를 좀 바꿔 올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근데 1인당 금액이 20만 원을 묶고 나서 20만 원 이상 교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돈 묶음에 이건 그냥 10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러한 그 돈은 일련 번호가 아주
그냥 4일로 시작하면 4일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번호가 기호 번호를 찾래. 뭐 나오지도 않고. 혹시라도 이제 레이더라고 합니다. 앞에 4일, 석자가 412, 뒤에 412면은 그 레이더 지폐라는데, 혹시 그거라든지 그런 거나 나올런지 그 외에는 전혀 기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묶음에 1년 번호라고 쓴 그러한 묶음이 있습니다. 1년 번호라고. 그러한 그 돈다발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권이지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충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건 이제 기대를 할 만한데 이런 건뭐 그렇습니다. 만 원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만 원도 요 묶음에 돈 묶음에 1년 번호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1년 번호라고. 그런 것은 몇백 장 되다 보면은 그 좋은 번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A라고 해서 76으로 끝나면 76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호번호 찾을 수가 없고. 예,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유튜브에 그 지폐 기호번호를 전문적으로 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러 많이 사용했던 돈을 만 원을 예를 들어 보면은 돈 꺼내는 기계에 가서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기여번호는 돈 자체는 신권이 안 되겠습니다. 사용제가 되지요, 사용제. 400 내지 500만 원을 인출을 해가지고 좋은 기여번호를 찾다 보면 혹시라도 좋은 기여번호가 나옵니다. 기여번호가 좋은 곳이 나오는데 그 예의는 전혀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 기호번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솔리드라는 기호번호는 이제, 일곱자 같은 자로 이제, 기호번호가 돼 있는 곳이 솔리드랍니다. 솔리드 레이더, 어센딩, 디센딩, 바이너리, 로테이터라 합니다. 로테이터. 뭐, 이러한 기호번호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좋은 번호를 찾을 수가 없고, 지폐 그 좋은 번호를 그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브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400에서 500 정도, 우리가 쓰던 사용제, 돈을 꺼내는 기계에 가서 400 내지 500만 원을 인출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찾다 보면은 좋은 번호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권을 바꿔주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16일. 20일까지 이제 바꿔준다니까,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값이면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고, 1년에, 추석과 구정,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주나 뭐 있으면은 그 세뱃돈을 신권을 바꿔서 이렇게 같은 돈이지만 주시면 기분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적을 이제 거기다 두고 이렇게 오늘 바꿔왔습니다. 1인당 바꾸는 그 오늘 교환해주는 돈의 그 금액은 한도 금액은 270만 원까지 바꿔줍니다. 500만 원, 5만 원짜리 100만 원, 만 원짜리 100만 원, 5천 원짜리 50만 원, 천 원짜리는 두 다발 20만 원뿐이 안 바꿔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